안녕하세요. 베스코프 쿠키입니다. 제가 이제 교토에 팝스토어를 갔다 왔었는데요. 그 영상을 이제야 편집하네요. 뭐 추억을 남기러 가는 거죠. 물론 뭐 팝스토어도 있지만 저희를 알리러 가는 거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재미있게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랑 뭐 캠코더 등등 챙겨서 출발했습니다. 이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맨날 이태원에서 오사카 가다가 이사한 후에 덕원동에서 가는 건 처음이었어요.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. 날씨도 좋고 이를 빙자한 탈출할까? 들뜬 마음으로 빨리 도착하고 싶었어. 지금은 이제 저거 입으면 쪄 죽죠. 근데 저때까지는 반바지에 저 정도 입었을 때 딱 좋았어요. 그리고 바로 간사이가 나오는데 간사이 도착하자마자 그냥 맥주발이. 저희 오사카에 가장 친한 여동생 호노카가 살고 있어서 이제 호노카의 집으로 저녁에 도착해서 저녁 먹고 오늘은 좀 일찍 쉬자 라고 생각을 해서 맨날 이렇게 오사카에 오면 호노카의 집에서 신세를 지어요. 방을 한 칸 내줘서 율리랑 항상 편하게 거의 내 집 마냥 호텔 마냥 지낸답니다. 먼저 고맙습니다 호노카. 볼지 모르겠지만 다음날 됐어요. 저 거의 왜 저러냐, 병도 당 마냥 고개를 흔들고 잤거든요.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 좋았던 것 같아. 교토에 도착했어요. 다음날 다다음날 이제 행사가 있으니까 이제 교토로 한번 가서 보자. 컨디션도 보고 장소에 가보기 위해 옆에 휠박도 보이죠. 저 친구도 고생 많이 했어요. 판 들고 오느라 여기서 판으로 틀었어야 돼가지고 그 제가 애정하는 민호요. 저랑 똑같은 수염을 갖고 있죠. 멋쟁이 이 형님이 이제 샵콜트레인 운영하고 계시는 형님이시고 저 포스터 붙일 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. 여기 일본에 계시는 좀 로컬 분들이 많이 궁금해해 주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주시는 근데 교토에 처음으로 이렇게 또 파워스토어를 진행할 수 있어서 저희를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겨서 다시 오사카로 와서 이제 투어를 조금 했습니다. 그리고 저녁에는 한국에서 같이 여행 겸 뭐 일하러 온 배추라는 친구, 그리고 동환이 이어스트라는 브랜드를 하고 있는 친구, 그리고 지훈이 이번에 음식을 하러 와준 동생까지 해가지고 만나기로 해서 그 전에 투어를 했는데 길에서 사우나가 있더라고. 제가 진짜 사우나 환장하거든요. 근데 또 반가운 브랜드가 있더라고. 프로클럽. 네, 저 프로클럽은 사우나가 컨셉인 걸로 알고 있어요. 프로가 목욕이랬나? 사우나에서 막 파티하고 그래요. 그리고 저희랑도 인연이 돼가지고 아마 재미있는 협업을 하지 않을까. 이렇게 좀 투어를 하다가 친구들을 만났어요. 저녁에 역시 술이 빠질 수 없으니까 한국에서도 자주 못 보는 친한 친구들인데 일본에서 보니까 기분이 더 좋더라고. 제가 마음 편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여행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럴 때 한 번씩 느낍니다. 저 친구 저 배 어떡하죠? 진짜 터질 것 같은데? 저 노래주머니라고 하던데? 근데 저도 이제 만만치 않아서 이제 행사 전날은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. 밤이 늦어서 오노카네 집까지 이제 택시를 타고 이동했어요. 택시비 어마어마하던데 아마 이 편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길게 남겼을 텐데 아무튼 바빠서 많이 못 찍었어요. 그래도 재밌게 봐주셔서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편 기대해주세요.